한화생명은 지난 25일 2012 아시아 투데이 금융대상에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이끌어가는 금융회사들 중각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한화생명은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화생명은 고객이 있는 곳이 곧 고객센터라는 역발상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서비스, 우행터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되기 위해 한결같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네트워크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